말도 안 되는 참상입니다. 임페리우스, 다시 디아블로와 대적할 셈이냐? 아직 상처도 채 낫지 않았다. 전성이 불탄다. 다 네 탓이다지. 그리고 너, 네팔, 저 밑을 봐. 저것이 너희 인간이 한 짓이다. 그 기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. 다이아몬드 문은 천상의 빛이 처음 비친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. 그게 폐허가 돼버렸군요. 임페리오스의 말이 맞았습니다. 제 탓입니다. 문을 부순 건 당신이 아닙니다. 하지만 전 임페리오스 의호에 갔거나 약한데 내가 이만 바그를 똑똑히 부하라. 죽기 전에 보는 마지막 장면일 테니 이스카토, 전 네팔렘을 처치해라. 이 사악한 무리는 끝이 없습니까?
않을까?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면철. 자, 생각해보시오.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한들 세상 절반이 여자인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. 저는 언제나 여성분들과 대화를 합니다. 아니,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돌거리는 거야. 분노가 부족해. 이 적들은 이상한 나무가 발산하는 것 빠졌구나.
아직 안 됐다. 쉬운 상대라고 안 돼.
손을 이끄시오. 내 손을 이끄신다. 쉬운 상대로구나.
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분노가 더 필요하지 않도록.